저는 오늘 Moving Forward with Machine Learning Startup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일하는 알파헬스 바로 전 회사 EdTech 유니콘 스타트업이자 실리콘밸리의 대학으로 불리는 유데스티에서 했던 AI 프로젝트 중 가장 챌린징했던 마지막 루미엄 프로젝트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데스티 같은 온라인 에듀케이션 회사에서는 강의 비디오 제작을 할때 녹음, 편집, 수정 등의 많은 비용,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퀄리티 높은 비디오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강사를 초대하거나 또는 카메라나 또는 레코딩 장비를 보내기도 하고 또 비디오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수정하거나 또는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머신러닝 시스템으로 이렇게 비싼 비디오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려는 목표를 좀 세우게 되었고 강사의 목소리를 녹음한 오디오 내레이션만으로 바로 강사가 강의를 하는 영상을 만드는 ML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영화를 만들었던 루미어 형제에게 영감을 얻어서 내부적으로 루미엔의 프로젝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6개월 시간이 지난 후에 프로젝트 결과를 정리해서 아카이브에 프리프린트로 올린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나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 비트를 시작으로 미국의 트위터, 나이지리아, 중국, 독일, 그리고 스페인, 흥미롭게도 러시아, 그리고 한국의 여러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루미언의 프로젝트의 마무리와 논문 제출에 무척이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작년 3월에 갑자기 연쇄 창업가였던 제 보스가 결혼을 앞두고 새 회사를 코파운드하기 위해서 Q1이 끝나는 3월 말에 회사를 떠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회사 일로 혼자 너무 바빴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처음에 매우 짜증이 났었는데, 4월에 바쁜 호흡을 잠깐 멈춰서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고, 제가 기대했던 Q2와는 전혀 다르게 5월 말에 알파헬스 팀의 처음 멤버로 조인했습니다. 사실 아직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극 초기 스타트업에 다시 조인하는 것에 대해서 6월 출산을 앞두고 있던 아내에게 허락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에 안 좋은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을 AI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족에 태어날 신쿵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일을 하고 싶다는 저의 말에 아내는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스타트업이었는데 1년의 시간이 지난 후 제가 처음 조인했을 때는 5명, 4명의 파운더와 저였던 팀은 지금 현재 40명까지 성장했고 실리콘밸리의 탑 VC인 벤처 캐피털인 앤드류슨 호로이츠의 펀딩을 통해서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특별히 2020년 올해 5월에는 스텔스 모드를 벗고 어피셜 런치를 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리드 스토리로 커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7월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는 아내를 도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에서 개인 재정 파산 1위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65%의 개인 재정 파산이 메디컬 빌, 병원비 때문에 일어나는데 병원비를 갚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크게 되는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진료비의 보험 청구 작업을 사람이 해왔고 그로 인해서 병원비가 비쌀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의료보험이 하나뿐인 한국의 시스템과 달라서 다양한 보험회사와 수많은 상품과 조건들이 함께 있는 시스템이어서 그 프로세스가 더욱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팀에 조인하자마자 병원의 청구 시스템을 머신러닝으로 자동화해서 병원 스텝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병원 재정 흐름에 큰 도움을 줌으로써 환자의 진료비를 낮추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중에 첫 결과를 딥 클레임이라는 이름의 논문으로 얼마 전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COVID-19 이전부터 2020년은 머신러닝과 헬스케어의 스텝 펑션 이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는데요. 이에 발 맞추어서 매년 각 분야의 스타트업 리포트를 발표하는 CB인사이트는 특별히 작년부터 디지털 헬스 150 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가장 최근 올해 8월 리스트를 보면 네 가지 눈에 띄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한국의 스타트업 누립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텔레헬스로 41%의 회사가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럭 R&D로 신약 개발 등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알파헬스가 포함된 헬스케어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분야입니다. 환자, 병원 및 의사, 그리고 보험사 등 의료 시스템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렌드는 멘탈과 여성 건강을 도와주는 회사들인데요. COVID-19 상황을 앞두고 텔레테라피나 또는 여성들의 불임 진단 및 치료를 도와주는 회사들입니다. 특히 세 번째 캐러고리 회사들 중에서 가장 작은 알파헬스는 병원에 집중하고 있고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가장 빠르게 이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어떻게 실리콘밸리로 오게 되었는지 과정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스리랑카와 캄보디아의 개발도상 국가에서 코이카 해외 봉사단 활동을 했는데요. 스리랑카에서는 처음 몇 개월을 수도의 기술학교에서 일을 한 후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기술 고등학교부터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TV와 라디오 수리부터 전자공학까지 가르쳤는데요. 특별히 이 시기에 지방으로 갈수록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과 학교 프로그램을 더욱 접하기 어렵고 또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취직할 회사가 거의 없고 때로는 학교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 가르칠 때마다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 좋은 미래가 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했고 그것으로 좀 많이 가슴 답답해 했었습니다. 이러한 20대에 해결되지 않았던 고민에 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꿈을 갖고 박사과정에 진학했고 2006년 텍사스로 유학 와서 박사과정 마지막 해 한 회사 오퍼에 최종 사인 후 2011년 크리스마스에 실리콘밸리로 오게 됩니다. 제가 회사 지원을 시작한 2011년 봄은 2010년보다 경기가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AI 또는 머신러닝 쪽 오프닝은 많지 않아서 저는 졸업 후 같은 대학원 연구실 친구들과 비슷하게 마벨 반도체의 핵심 R&D 팀에서 첫 회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벨에서 가까운 엔비디아에서 근무하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첫 회사 마벨은 인도네시아 화교 유학생 형제가 창업해서 반도체 분야에선 거의 마지막으로 2001년에 나스닥 상장을 하는 신화를 가진 회사인데요. 제가 조인한 팀은 회사 초창기 때부터 성장을 주도했던 초기 멤버들을 포함해서 10년이 넘도록 그 분야 혁신을 선도해온 R&D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의 특성상 권한과 자율성이 많이 주어지는 한편 또 현재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알고리즘 아이디어를 매주마다 매니저, 디렉터, 그리고 VP가 모두 들어오는 미팅에서 제안해야 하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매번 미팅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피드백 그리고 또 수많은 토론과 대화들을 통해서 저는 박사과정을 막 마친 풋 엔지니어에서 한결 성숙한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첫 회사에서의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새로 일자리로 옮기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회사들과 인터뷰를 차근차근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은 박사과정 중에 머신러닝을 연구했던 저에게 머신러닝 분야로 또 실리콘밸리 직장생활을 오래 한 선배 형은 스타트업으로 옮기는 것을 추천했고 저는 두 분의 조언에 따라 프리 시리즈 A 단계였던 음성인식 AI 스타트업 캐피오에 조인하게 됩니다. 박사과정에서 머신러닝 공부했지만 2016년에는 딥러닝을 통해서 음성인식 분야에 엄청나게 빠른 이노베이션이 진행 중이었고 새 직장에서 시간들은 이직 후에 이제 경험하게 되는 빠른 러닝 커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연구팀의 음성 대화 인식, 인공지능의 성능을 넘어서서 특별히 인간과 동등한 수준에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10명 이하의 스타트업은 사실 바쁜 시즌이 지나가면 다시 또 바쁜 일이 몰려오는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 힘들기도 했지만 사실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회사의 투자자 겸 예전 CEO가 지금까지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하는 마치 실리콘밸리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났었고 처음 겪는 일에 팀원들과 저는 매우 놀랐고
결국에는 얼마 후에 생각보다 일찍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중에도 크고 작은 회사의 AI 팀으로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오고 있었지만 삶이 통째로 빨려 들어갈 정도로 일에 휘둘리던 시간에서 좀 벗어나자 제 속에는 실리콘밸리 전체와 그 영향력 안에서 저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이켜보는 커리어 브레이크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학 와서 학교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 저의 커리어에 대한 생각은 밸리를 지배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그런 정신의 큰 지배를 받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되게 바쁜 사람은 살면서도 내가 주변 이웃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여겨왔었는데 돌이켜보니 졸업 후 실제로는 인디렉트한 파지티브 임팩트에만 기여했지 한 번도 일자리에서 이웃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땀 흘리며 일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닫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실리콘밸리 안에서 이노베이션에 관한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밸리에는 기술의 능력이 세상을 더 밝게 바꾼다는 강력하고 낙관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그에 따라서 회사 안의 어떤 서스테이닝 이노베이션에만 계속 집중하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블럼 솔버로만 성장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시대에 이웃들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좀 직접적으로 돕는 의미 있는 일과 노동, 그리고 이노베이션을 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진행된 유데스티와의 인터뷰는 연락 오던 많은 회사들 중에 유일하게 마음을 울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5년, 10년 후에 없어질 직업들이 이야기되는 시대에 더욱더 한번더한 번의 대학교 교육으로 평생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될 텐데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만이 이 지역 회사에서 계속 일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유데스티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친구들도 억세서블하고 어포더블하고 인게이징 하면서도 또 커링 엣지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할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20대 스리랑카에서 수업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가슴 답답해하던 것들, 특별히 유학 준비하던 13년 전에 꿈꾸던 것들을 할수 있는 시간이 좀 멀지 않다고 느끼면서 유데스티의 AI팀을 만들며 조인하게 됩니다. 유데스티 합류 후에는 회사 전체를 AI Powered EdTech Company로 변화시키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유데스티 대표 브랜드는 대학에서의 메이저 또는 마이너 디그리 학위가 아닌 취업 전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나노 디그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연구 프로젝트 중 하나는 특별히 이 과정에 각 학생들이 더잘 학습할 수 있도록 AI를 통해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유데스티는 CNBC 성적, 50개 혁신 기업에 계속해서 또 오르게 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이제 기어를 다시 스타트업 이야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것, work and life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스타트업은 힘듭니다. 90% 이상의 스타트업은 실패를 하고요. 대부분은 망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초기 일과 삶의 균형은 정말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금전적 보상을 옆으로 미루어둬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비즈니스가 실패하는 것이고 사실 스타트업에 몸담았던 개인은 두 가지 면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공은 스타트업에서 만난 좋은 동료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커리어 오퍼튜니티, 성장 기회를 막 쫓아가는데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크고 중요한 기회들은 좋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특별히 스타트업에서 함께 일했던 훌륭하고 영감을 주고 혁신적이고 유연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계속 다음 기회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유데스티에서 높은 미션을 위해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유데스티를 떠나면 가는 곳, 유데스티 헤븐이라고 불리는 슬랙 채널에서 어떤 동료가 최악의 경우에 잘리더라도 서로 발벗고 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통해 좋은 팀과 동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공은 개인의 성장입니다.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개인이 성장에 필요한 시간을 압축시키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개인은 압축적 성장에 몰입하면서 또한 중요한 문제에 새로운 도전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A급 동료, A 플레이어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처럼 엔지니어링 트랙에 있는 분들은
스타트업이 early 스테이지에서는 멋진 통나무집을 잘 만드는 방법을 러닝하게 됩니다. 다시 회사가 커서 growth 스테이지가 되게 되면 통나무집 만들 때 중요했던 성공 경험을 다시 언러닝하고 팀과 함께 빌딩을 잘 만드는 컨트랙터 역할을 리러닝하게 됩니다. 회사가 더 자라서 스케일 스테이지가 되면 스케일 스테이지에서는 다시 이전의 역할을 언러닝하고 팀 오브 팀즈를 통해서 도시 한 구역 전체를 디자인할 줄 아는 법을 리러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시리얼 이노베이션을 계속 경험한 케이는 스타트업을 떠난 후에 인터뷰 요청의 숫자라든가 또는 연봉이 인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압축적 성장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으로의 이직, 기름에서 보는 것처럼 A fish out of the water 계획을 하는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리어 트랜지션 할때 아주 좋은 조언인데요. 인더스트리나 또 레벨, 직급 또는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 또는 매니지먼트 트랙 또는 스타트업의 또 스테이지, 단계 각각을 어떤 variable, 변수라고 한다면 이직할 때는 한 번에 하나의 변수만 바꾸거나 또는 변화의 숫자를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 아내 하이디의 조언인데요. 이직하기 전에 가족과 충분히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 이코노믹 다운턴을 앞두고 걱정하는 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이 조언은 특별히 닷컴 버블과 크래시를 지나서 성장했던 스타트업 선배 CEO가 해주었던 이야기인데요. 머리를 숙이고 캐시 번 레이스를 계속 낮게 유지하고 성공적인 제품과 고객에 계속 집중하세요.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지나온 경기 침체 기간에 감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아마도 뒤에 경쟁 회사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일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한 장의 슬라이드가 저희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9년을 보여줍니다. X축이 저희 실리콘밸리에서의 9년을 나타낸다면 여기서 Y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몇몇 친구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개인의 성장 또는 연봉이라고 대답을 들었는데요.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제 삶의 만족도 또는 행복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직장 또는 커리어 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스탠퍼드 교수이면서 또 다른 온라인 교육에서 코ursera를 시작했던 앤드류 앵 교수님의 코스를 소개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현재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말 성공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크게 돕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일을 계속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세션을 참여하는 분들 중에 나의 지금인 내 일을 바꿔서 우리의 내일, 미래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스타트업 저니에 함께 도전하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에서 소개한 여러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이는 제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계속될 김영민님과 길지혜님의 발표, 그리고 강혜진님과의 패널이 무척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하이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